박재범 오른쪽, 김민혁, 곽유빈 왼쪽입니다. 차득차 이런 능력들은 이 전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. 특히나 이 복식 경기에서는 곽유빈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. 오른손 두 선수가 경기를 또 펼치고 있는. 자, 넘기지 못합니다. 지금 탐색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아, 넘기지 못.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바나나 플레이 날카롭습니다. 아, 있지. 여기 끝까지 또 시도를 했기 때문에 에지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. 긴 서브 착한 선수입니다. 곽유빈의 서브였고요. 자, 또 한 번 좀 타이밍이 생각보다는 좀 어려운 타이밍에 시도를 해버렸습니다. 체스볼. 그러나 랠리가 되고 자, 맞지 못한 치하면서 좋은 플레이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김민혁이 지금 득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. 자, 8-7 곽유빈 성공합니다. 그가 앞서 있습니다. 7-9 네. 넘기지 못합니다.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렇죠. 서정원의 서브. 서브 득점. 서비스를 실책한 것처럼 강하게 했거든요. 예. 그렇죠. 네. 나갑니다. 김민혁의 서브. 두 팀의 4명의 선수들입니다. 야, 이 바나나 플릭이나 백핸드 기술이 더 날카롭습니다. 자, 그러나 김민석 서브 득점. 게임 포인트 한국거래소입니다. 야, 터지고 있습니다. 두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. 자, 자. 넘어갔어요. 아, 김민 포핸드 플릭. 이 서정원의 서브. 야, 김민혁의 서브. 이번 있는 두 번째 게임 3-2 네트 맞고 나 약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서비스 되는 길민석 서중원. 야, 네트 맞고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거죠. 그거를 김민혁, 곽유빈이 잘 봉쇄. 2-8 야, 이번에 가볍 강한 공격력들을 보여주는데 지금의 싸움에서는 그 이런 지금처럼 9-3까지 스코어가 벌어져 있습니다. 앞서 있는 국군 체크대 복식죠. 하나 더 도망가면 바나나 플릭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과 같은 서로가 상대를 합니다. 야, 나갔어요. 득점하는 저런 거는 야, 완전 네. 곽유빈의 서브. 길민석 바나나 플릭 서브 통합니다. 맞습니다. 서중원 하고 있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나 나가네요. 도달을 하면서 위치를 바꿨습니다. 그리고 서로 상대하는 선수도 달라집니다. 3-5 여기서 서버시는 길민석 서중원인데요. 나갑니다. 역점차로 벌어져 있어요. 자, 이번에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. 그렇습니다. 짧은 리시브. 네트 맞고 넘어오고 넘겼고요. 네, 찰스볼. 네, 김민석 선수의 저런 조금은 무모할지 모르는 저런 자신의 뭐 벤치를 한번 갔다 오면 저희가 초반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? 네. 네, 임종만 감독의 그 벤치술. 네,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승리하는 쪽에 네 번째 배치 주자는 좀 더 마음이 가볍거든요. 김민혁의 서브. 조금의 차이가 먼저 준비하느냐 마느냐인데요. 자, 이번에 서준 몰려있는 한국거래소 복식죠.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. It's no mystery. And you and I we got history. Yeah.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. When we're in too deep. And you and I